안녕하십니까? 이강윤입니다. 2월 1일 시작합니다. 현재 한미 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률을 놓고 협상 중입니다. 미국은 무려 20%대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은 당연히 난항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 성금을 걷어서라도 미국이 달라는 대로 올려주자고 합니다.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해 북핵과 전쟁 공포를 없애가려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. 이 전직 장성들 매달 수백만 원씩 연금 받아서 골프치고 다니고 호의호식하며 편하게들 삽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호전적이고 망국적인 소리나 늘어놓고 틈만 나면 평화체제에 딴지를 겁니다. 별 달았던 걸 평생 명예롭게 여기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 남은 인생 헌신하는 진짜 장성들 외국에는 많습니다. 왜 우리는 이런 별을 가질 수 없을까요? 애국과 매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예비역 똥별들 개탄스럽습니다. 그들 어깨에 달아줬던 별 할 수만 있다면 박탈하자는 여론 대단히 높습니다. 잠시 후 시작합니다.